안녕하세요. 큰 꿈을 펼쳐나가는 미래의 한경대학교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경대학교의 전공지원단, 한경 꿈키움 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수시 준비가 한창인 지금 공부하느라 대학 정보 찾느라 많이 힘드시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쉽고 간단하게 한경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한경대학교는 1939년 안성농업공립학교로 개교하여 발전을 거듭하며 안성농업전문대학, 안성산업대학을 거쳐 2012년도에는 일반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승격 후 글로벌 명문 대학교로 성장하기 위해 비상하는 한경대학교는 창의적 실천인, 전인적 전문인,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노력하며 현재 경기 최고의 국립대학교입니다. 현재 입학생 중 77.5%가 서울, 인천, 경기 학생들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립학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국립한경대학교는 2015년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우수대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16학년 경기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의 많은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현재 캠퍼스에는 교육, 연구, 산업협력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실인 미래융합기술 연구센터와 재학생 600여 명을 수용 가능한 BTL 기숙사는 17년도에 신축되었으며, 체육시설과 수영장이 갖춰질 지역문화복합관은 19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립한경대학교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2012년도에 등록금을 7.6% 인하한 후부터 최근 5년까지 동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연간 406만 원으로 타 사립대학은 물론 타 국립대학보다도 저렴한 편임을 알수 있습니다. 저렴한 등록금과 더불어 한경대학교는 성적우수 장학금, 환경복지장학금, 핵심역량장학금, 인턴근로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알림이 기준 1인당 평균 장학금 수혜액은 267만 원으로 모든 학생들이 교내 및 교외 장학금을 수혜받아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체육시설과 생활관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인재개발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교육 환경을 위한 생활관은 총 5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숙사 비용은 식비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기숙사에는 최적의 스터디룸과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개발원입니다. 한경대가 지향하는 실천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적 부서로 전문 상담원, 실무 경험 바탕의 취업 컨설턴트, 교수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로 교과목과 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핵심 역량 개발 시스템을 운영하여 개인의 역량 강화와 산학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꿈의 씨앗이 한경대학교와 함께하길 바라며, 국립한경대학교에 대한 강력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시 입학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경대학교 입학사정관입니다. 지금부터 2018학년도 수시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경대학교는 1,352명을 선발하며 전체 모집 인원의 61%를 수시로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위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전년도에는 교과 100%를 반영하여 선발하였으나 올해는 교과 90%, 출결 5%, 봉사 5%를 각각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서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의 50%와 면접 50%를 각각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종목은 윈드서핑과 정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른기의 전형인데요. 고른기의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모집인원입니다. 모집인원은 모집요강 3페이지와 4페이지를 보며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건데요. 먼저 정원내를 보겠습니다. 정원내는 일반 전형 등 5개 전형에서 총 686명을 선발합니다. 다음은 정원외입니다. 정원외 같은 경우에는 고른기의 대상자를 대부분 선발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등 6개 전형에서 총 162명을 선발합니다. 우리 한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단과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보겠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식물생명환경과학과 등 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과대학입니다. 토목안전환경공학과 등 8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별표가 붙어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간 모집 단위와 야간 모집 단위가 별도로 모집하오니 지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대학은 영양조리과학과 등 6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문사회과학대학인데요. 경영학과 등 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 9월 15일 19시까지이며 지원 자격별 제출 서류는 9월 20일 소인분에 한합니다. 면접고사와 실기고사는 다음 일정과 같으며 최종 합격자의 발표는 12월 13일 14시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수시 전형 유형인데요. 전형명만 봤을 경우에는 11개로 상당히 많고 복잡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 방법으로 학생부 교과, 종합, 실기 위주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학생부 교과를 보겠습니다. 일반 전형 등 7개 전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며 별표가 2개 붙어있는 전형들은 학생부 교과, 내신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90, 출결 5%, 봉사 5%가 반영됩니다. 학생부 종합은 잠재력 우수자 등 3개 전형으로 되어 있으며 1단계 서류 100%에서 3배수가 2단계에 합격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50%와 면접 50%가 반영됩니다.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실기 위주 전형은 교과 20%, 수상실적 60%, 면접 20%가 적용됩니다. 네,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학년별 반영 비율 및 교과입니다. 1학년, 2학년 각 30%, 3학년 40%가 반영되고요. 반영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의 이수한 전 과목이 반영됩니다. 일반 전형에서 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영역 2개가 8등급이 기본인데요.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에서 2개 영역이 8등급이 들어오면 됩니다. 수학 가형의 응시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등급이 감산 적용됩니다. 이번 연도부터 영어 절대평가자가 도입되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취득등급이 반영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과 100%를 반영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결 5%, 봉사 5%가 각각 반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영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반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단위 인원을 보면은 28개 모집 단위에서 485명을 선발하며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과대학별로 반영 영역이 다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과대학 야간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9등급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잠재력 우수자 등 3개의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공통 제출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 양식을 활용합니다. 1단계 서류에서 100%를 평가하며 2단계에서 3배수를 거쳐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학생부 교과 내신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입니다. 서류 평가 영역을 알아볼까요? 네, 인성 40%,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각 30%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서류 평가에 통과하면 면접 평가를 보게 되는데요. 면접 평가는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확인하는 면접으로 진행되며 공통 문항이 출제될 예정입니다. 공통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었으며 전년도 문제는 한경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영역에 따른 요소입니다. 인성에서는 나눔과 실천, 소통과 리더십의 요소를 보며 전공 적합성에서는 학업 의지, 학업 성취도, 발전 가능성에서는 자기 주도성, 꿈과 열정의 요소를 평가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공 관련 교과입니다. 각 모집 단위별로 관련된 전공 관련 교과인데요. 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 평가 영역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잠재력 우수자의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27개 모집 단위에서 158명을 선발하며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통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실기 위주의 체육특기자 전형입니다. 체육특기자 전형은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남자 정구 종목과 윈드서핑 종목에서 각각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20%, 수상 실적 60%, 면접 20%를 반영하여 각각 선발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8학년도 한경대학교 수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한경대학교 입학 안내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입학 안내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는 최근 6년간의 입시 결과와 모의 지원을 통하여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형 유형별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학년도 한경대학교 수시 입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